전국 어항의 절반이 넘는 1,099곳이 다도해인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개발할 당시 수백억을 들인 항구들, 제대로 활용되거나 관리되고 있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 인기를 끌면서 연평균 45만 명이 이용하던 장흥 노력항. 개항 5년 만에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뒤 1,000제곱미터에 이르는 터미널은 현재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다시 항로를 운영할 여객선사를 찾지 못해 빈 항구를 그대로 방치한 지 수년째. 이번에는 고등어 선망선단을 유치하겠다며 다시 160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등어 선망업을 유치하겠다는 그 민간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등어 선망업 쪽으로 지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년 전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돼 50억 원을 투입한 무안 신어랑. 침수를 방지한다며 선착장을 높이고 없던 방파제를 만들었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졌습니다. 선착장 폭은 그대로 둔 채 경사만 급격해지면서 하루 4차례 오가던 철부도선이 접안이 어려워 운항을 포기했고 날개처럼 양쪽에 만든 방파제 안쪽으로 쓰레기가 쌓이면서 악취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결국 중단됐고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이 노인정들이 이 걸어오지를 못해요. 90년대 도서개발 사업으로 조성됐다 소규모 항폭으로 남은 진도 벽파항. 항구를 고등어 선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도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업체 측이 주민들을 고소하면서 빈 항구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서관에 지금 너무 대립을 하셔가지고 주민들만 지금 저렇게 지금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저렇게 그 소당에 들어가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항을 가진 전남.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도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